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거짓된 사고 발견하는 게 의식적인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사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 강의를 나눴습니다. 참 할 말이 참 많이 있는데 나눌 것이 참 많은데 이 마지막 강의 때 주님 요약해서 축소해서 나눌 때 이분들 또 적용하는 시간 또 가지실 때 성령님 도와주시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왔던 부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양 붙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충돌이 있고 삶에 피곤함, 쓸데없는 염려 가지게 된 것들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또 주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강의 중에 즐거움도 주시고 웃음도 주시며 또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도표를 먼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순서가 사건 상황입니다. 사건 상황 적으실 때 그때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전화 통화하듯이 할 때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어서 길게 통화하게 됨. 짧게 요약하실수록 좋아요. 두 번째가 감정입니다. 과잉 반응. 주로 우리가 과잉 반응 아니면 예민하게 반응할 때 부적절한 결과가 나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상황보다 지나치게 짜증을 내거나 상황보다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상황보다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상황보다 지나치게 염려, 걱정하는 이런 과잉 반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부적절하게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분노할 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더라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분노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전 그 사건 주님께서 분노하셨을 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분노였습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우리가 묘사하죠. 그래서 과잉 반응, 과잉 감정 표현. 자, 세 번째가 결국 그래서 이제 안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아이를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때리거나 심지어 부부 사이에 아내를 구타하거나 그렇죠? 안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아니면 혼자 있을 때 포르노 인터넷 들어가서 접속하거나 집사님 이런 분들 중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실 모습이 그렇습니다. 포르노 인터넷 네, 접속하고 좀 노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접속하시면서 자위행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오셔서는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 우리가 사생활 혼자 있을 때 진짜 어떤 모습이 있느냐가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쉬는 시간 때 저한테 그래 너무 멋있다고 너무 멋있다고 같은 여성으로서 참 자랑스럽다고 그런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저로서는 가장 멋있게 보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여기 강대상입니다. 저 강사로서는 여기가 제일 멋있게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혼자 있을 때 뭘 보고 혼자 있을 때 뭘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가 그게 저의 진짜 더 참된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뿌리를 깊게 내리면 혼자 있을 때 모습이 깨끗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제 왜라는 질문. 그리고 아까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어디서 이런 게 또 시작됐을까? 언제 이러한 부적절한 감정을 내가 또 느꼈는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 정리해 보시면 많은 경우 그게 무슨 메시지가 됩니까? 예, 무슨 메시지가 됩니까? 그게 잘못된 그 부적절한 감정과 행동에서 그때 생각했던 게 많은 경우 그게 무슨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지금? 네, 감사합니다. 거짓 메시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진리가 아닌 것, 거짓 메시지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면 부적절한 반응이 나오고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진리가 자리 잡게 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강, 기쁨을 더 누리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왜라고 질문한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이제 잘못된, 거짓된 사고. 제가 그걸 거짓된 메시지라고도 불렀습니다. 1, 2, 3, 4, 5.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로 우리가 전에 있었던 사건을 돌이켜볼 때 그 사건이 여러분 반복되는 어떠한 일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뭐 10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을까라고 했던 거 파헤쳐 보십시오. 왜 그랬는가? 그 감정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서 그게 출발됐을까? 그게 출발됐던 어떠한 그 안 좋은 감정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걸 파헤치다 보면은 뿌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게 예수 이름으로 버려지게 되면 그리고 진리를 예수 이름으로 취하시게 되면 감정과 행동이 뭐하기 시작하느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럼 제가 겪었던 것도 이것도 오래전에 제가 겪었던 것인데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강의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뭘 겪었냐면 상황. 제가 강의를 그때 마치고 출국하기 얼마 안 남았던 시간 기간입니다. 그래서 쇼핑을 갔습니다. 제 숙소에서 나와서 보니까 재래시장이 있었고 그 근처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이 티셔츠 가게가 있었는데 순면 100% 아주 촉감이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뭐 아주 화려한 색깔에서부터 또 어두운 색깔까지 아주 다양한 색깔이 있었었고 또 사이즈도 extra small에서 XXX large까지 아주 다양한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샷스가 그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돈 그때 3,000원인가 4,000원이었어요. 3,4천원에 순면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한 그 티셔츠를 제가 보면서 이야 이거 선물하기 좋다 해가지고 뭐 아버지 거 또 아버지 외국분 친구들 중에 XX 라지 입으시는 큰 외국 친구들이니까 XX 라지 엄마 거 엄마 친구 거 내 거 내 친구들 거 여러 장을 제가 골랐습니다. 단돈 3,4천원에 선심 쓴다 해가지고 신나게 고르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여러 개를 가지고 이제 계산 하는 해주는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갔어요. 근데 제가 계산하려고 했더니 벌써 어느 다른 아주머니가 물건을 또 그분도 역시 티셔츠를 여러 장 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계산하더라고요. 그걸 계산할 때 10만 원 수표를 그분이 내더라고요. 10만 원 수표를 내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상냥하게 친절하게 저기 신분증은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잔돈을 거슬러 주면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런 거예요.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분이 바로 앞에 있었던 거예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전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때 여러 개를 골라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현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수표 한 장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내놨어요. 했더니 바로 전에 있는 손님한테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친절하게 했던 이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딱 보더니 저는 위아래로 훑어보십니다. 그리고 거의 째려보다시피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앙칼지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대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수표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건네받은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아주머니를 내었던 거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당황하면서 대답했죠. 네, 저 건네받은 수표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뭐 주소 적어달라, 번호 적어달라, 신분증 보더니 사진하고 제 얼굴 뭐 또 비교하고 몇 가지 다 적어드렸는데 좀 있다가 또 무슨 형사가 죄수를 다루듯이 수사하듯이 제게 질문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속에서 부글 부글 부글
끌어오르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거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 내 신분증을 보고 적어도 수사하듯이 여러 질문을 했다. 감정 뭡니까? 분노, 괘씸. 그랬을 때 제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저에게 또 수사해서 또 질문할 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제가 건네드린 수표를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 수표를 탁 낚아챘어요. 그리고 옷을 실컷 골라놓은 옷을 옆에 탁 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아주머니, 그렇게 수표가 의심스러우면 됐어요. 자, 저 물건 놓고 갑니다. 그리고는 나왔어요. 행동. 애써 고른 좋은 물건들을 안 샀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걸어가는데 곱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렁시부렁대면서 걸어갔습니다. 막 시부렁시부렁대면서 도대체 장사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시부렁시부렁시부렁 하면서 숙소로 걸어갔어요. 숙소에 도착했어요. 빈손으로 도착했어요. 그때 제가 뭐 했을까요?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내가 그 좋은 물건들 왜 다 두고 왔을까? 이제 출국하기 전에 언제 또 쇼핑할까? 어떻게 3, 4천 원에 그런 좋은 물건을 어디서 가서 또 살까? 그 가게는 어떻게 다시 들어갈까? 아, 이리저리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행동이 과잉이었던 거예요. 좀 불쾌는 했지만 쿠바에서 고른 물, 그 물건 고르느라고 사이즈별 색깔별 뭐 하느라고 한 25분 소모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놓고 왔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파헤치고 파헤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그 당시 한 20분이 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습니까? 주님,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가 있습니까? 주님, 제 안에 뭐가 있길래 제가 이게 이렇게도 기분이 나쁩니까? What is going on, God, inside of me?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tell me, God, let me know. 하나님 앞에 막 영어로도 기도했다가 한국말로도 기도했다가 Okay, God, what's going on?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한 20여 분 지났습니다. 제 내면에 이게 드러났습니다. 나를 뭐 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앞에 있는 손님하고 저를 대하는 게 너무나 대조적이었고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의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제 내면에 깔려있는 잘못된 사고, 거짓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 사고가 진리예요, 아니에요? 예.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된 사고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아, 주님, 제 내면에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네요.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가 자리 잡고 있네요, 주님.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뭐길래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런 마음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오, 아버지, 예수님도 무시당하시고 멸시천대 받으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제가 뭐라고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이 사고를 지금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누가 저를 무시할지라도 저는 주님 앞에 변함없이 소중한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뭐가 건드려졌느냐? 전에 뭐 받았던 아픔이 건드려졌습니까? 무시당했던 아픔이 건드려진 거예요.
저는 이거를 겪었을 당시에 저는 내적 치유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 강사로서 저는 이 무시당한 아픔에 대하여 저는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다 다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무시당한 아픔에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걸 그 당시에 저는 몰랐었습니다. 인식을 못했었습니다.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깔렸어요. 뽑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진리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녀로 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나의 가치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가 새롭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자, 이런 걸 겪었는데 그 이후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새로운 사고 갖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도 무시당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자리 깔리니까, 자리에 잡히니까, 뿌리 내리니까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꼭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 감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네, 여러분 이왕이면 화답해 주세요. 요즘 점심도 드시고 지금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입 벌리고 화답해 주실 때 졸음도 깨고 그렇습니다. 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당시에는 약간은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넘어가요. 그리고 가게 같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애써 고른 좋은 물건들은 산다. 달라요. 반응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욱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흐뭇할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 모습 보면서 아주 흐뭇한 순간들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내가 딴 데 갔으면 시어머니가 그랬으면 저 인간 빨리 그냥 돼지지 이럴 텐데 내가 이러지 않았네. 그러면서 막 스스로 너무너무 어머나 내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네. 놀라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니까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힘있게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영어로 보니까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감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 왜 그러니? 왜? 왜 불안해하니? 왜 두려워하니? 왜 눈치 보니? 왜 슬퍼하니? 왜 좌절하니? 왜 폭발하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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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러한 반응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 거짓 메시지가 있을 때 잘못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 중요한데요. 제가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 비교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심지어 강의 시간 때도 한국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강의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제가 이래요. 한 다음에 이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갑자기 조용해져. 심지어 이렇게 쉬는 시간 갔다가 지금처럼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래요. 자,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제가 다음 강의 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요 막 쉬는 시간 떠들다가도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 쫙 조용해져요. 한국 학생들은 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이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세요? 그럼 조용해져요. 근데 외국 학생들은 그러지 않아요.
Okay, do you guys have any questions? 그러면, yes, Christy, you know, second comment you were talking about there. Can I ask you? I didn't quite understand. 그러면서 아이들은요, 미국 아이들은, 외국 아이들은 탁탁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oh, good question, you know, regarding that.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를 꺼려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죠. 결국은 권위자들의 잘못이 많은 거죠. 교사 선생님들과 이런 분들의 책임이 좋은 본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내가 가르치는 건 받아먹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생들 중에 질문하다가 자기가 대답을 모르면 뭐 엉뚱한 질문하고 난리야 학생은 뭐 이렇게 나오네. 지가 답을 모르면 괜히 그냥 학생을 탓하고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강의하다가 하도 질문을 안 하길래 한번 강의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는 건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강의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대체 뭐가 소화가 되고 뭐가 의미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질문하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어느 학생이 머뭇거리면서 손을 들더니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뭐 하나 물어보는데 진짜 쓸데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호소까지 해가지고 이 학생이 질문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고마워요 학생. 이렇게 질문해주는 학생인데 고맙다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서 답변해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분위기가 확 풀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또 여기서 또 질문. 저도 질문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기를 혹시 두려워하시고 꺼려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질문하시면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질문을 하시면서 구절구절들을 파헤쳐 나가실 때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그냥 쭉쭉쭉 별 생각 없이 읽는 것보다. 질문. 말씀 한 군데 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같이 이 예레미야 3장 40절 한 목소리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밑에 걸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이키자. 이게 예레미야 3장 40절 둘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번역만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만 많이 드셨다 그래서 성숙한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나이와 성숙도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성숙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상처를 받은 게 많았는데 다루지도 않았었고 자기 성찰이 없이 세워라 내어라 흘러가면서 나이만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나이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횟수에 따라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뭐 자기가 미스 때 허리가 19였대요. 19. 어떤 권사님들은 진짜 그런 말이 믿어지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막 도라무통 같으신데 뭐 왕년엔 19였다. 뭐 허리가 뭐 그냥 자기 남편이 옛날에 데이트할 땐 한 팔로 휘어 감았대. 지금은 양팔로도 안 안기는데. 예. 결국 이제 겉사람이 후패한 거죠. 겉사람이 후패한 거예요. 주름도 생기고 예, 어떤 남자분들 같은 경우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내가 왕년에 그래도 참 기운이 좋았는데 뭐 지금은 그냥 건드리면 두부처럼 늘어지는 살들. 예,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지금이 다가 아니거든요. 영원히 있어요. 영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 것이냐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한 다섯 분만 믿으시는군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영원히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좌우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멋대로 안 삽니다. 왜? 내가 지금 사는 모습 그리고 나의 사는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그 동기들이 점검되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을 위하여.
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행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이키자 살펴야 합니다. 자가용을 굴리시는 분들은 오일책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엔진을 점검하면서 다시 합니다. 그냥 막 굴리시면 그 차는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메인테넌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차도 여러분이 점검하며 타신다면 우리의 내면을 우리는 더더욱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 가지 더 하나 상황을 또 나누겠습니다. 자, 상황. 이거는 제가 강의한 다음에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 대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대상으로 이 강의를 했을 때 이분이 저한테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꼭 나눠야 된다고. 자기가 이거를 하면서 거짓된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꼭 이거를 앞에 나와서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너무나 간절히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나누신 내용인데 참 좋은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신학원 다니실 때 겪으셨던 걸 나누셨습니다. 이분은 목회하신 지 10년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신학원 다녔을 때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를 소개해줬는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둘이 더 친해졌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다른 친구도 자기는 알았대요. 근데 소개해줬더니 점심도 둘이 같이 먹으러 가고 자기 빼놓고 시험 공부도 둘이 붙어가지고 하고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감정이 뭐였느냐? 이분이 고백하시는 게 감정이 이거였대요. 괘씸한 것들. 화가 치밀어오르더래요. 지들 서로 몰랐는데 내가 소개해줬더니 뭐 둘이 더 붙어다녀? 굉장히 화가 났대요. 저는 솔직히 이 당시에 남자분한테 이렇게 자기 친구가 이렇게 했다고 화 이렇게 났다는 것 저는 솔직히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주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보면 여자들이 더 그렇죠. 여자들이 아우 저 기집애 얌체 이게 여자들이 이러죠. 뭐 남자들이 어, 저 나 문놈 나 두고 갔구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여자들이 주로 이 화장실 가더라도 아 지사님 화장실 갈까 나도 갈 건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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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러죠. 여러분 남자 암수 집사인데 그런 거 들으셔서 어, 화장실 갔고요 나도 갈 건데 같이 갑시다 뭐 이런 거는 남자분들은 안 하세요. 주로 여자들이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분은 그 두 친구가 소개해줬더니 둘이 더 친해버린 게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하셨대요. 두 친구와 절규해버렸대요. 둘 다. 니 그들 안 본다? 신학원 때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두 친구를 안 만나고 결국은 졸업했대요. 그리고는 목회하신 지 10년이 넘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처음으로 그때 그 두 친구하고 절교한 거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절교까지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두 친구들하고 10년이 넘도록 전화통화도 없고 만남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질문했대. 그랬더니 발견한 거짓된 사고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하고보다 더 친하면 안 된다. 나하고만 친해야 된다. 아, 이게 깔려있더래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걸요? 아니요. 인식하고 있지 않았어요. 목회하신 지 10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나하고만 지내야 된다. 이런 게 어디서 왔냐고요? A형 상처에서 온 거죠. 결핍. 왕따당한, 사랑받지 못한 결핍이니 이게 남자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잘해주고 친해지면 이렇게 팍 달라붙고 내 친구야, 나하고만 지내야 돼.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읽기 시작했어요. 진리는 뭡니까? 새로운 사고.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으십니다. 나하고보다 더 친할 수 있다. 나하고만 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정이 같아요, 달라요? 대답해 주시겠어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약간은 서운하대요. 근데 괘씸한 것들, 이건 없는 거예요. 행동 모두 다 함께 친구. 이분이 이걸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쉬는 시간 때 자기 수첩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친구들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는 그 수첩, 그 수첩 안에 그 친구들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여전히 있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 걸어봤더래요. 두 명한테. 근데 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 전화했는데 두 명 다 전화를 받더래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때는 이 목사님께서 이거 나눴을 때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있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신기한 거였어요. 그 시간 어떻게 집에 있어가지고 받았는지. 받아가지고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래요.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제가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두 친구를 다시 찾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거짓된 사고 발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그때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가지의 거짓된 메시지만 뿌리 뽑아도 여러분 대인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관계거든요. 저는 한번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무슨 자가용 끌고 다녔거나 어떠한 큰 평수 아파트에 살았거나 은행 잔고가 얼마 있었거나 별로 상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00년 뒤에는 어떤 은행 잔고, 어떤 집, 어떤 차 이런 거, 이거는 별로 상관되지 않을 것이나 한 아이에게 아니면 한 생명에게 내가 사랑과 시간을 투자한 것은 이 세상에 변화를 안겨다 줄 것이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멋진 글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정신없이 살아왔던 게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평소에도 좀 편안하게 살려고 혹시 달려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한국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없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잘 살겠다고 정신없이 돈 벌기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 중에 50세, 60세가 되면서 허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뭘 위해서 살았는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봤던 기사입니다. 아주 오래된 겁니다. 시골에서 어느 부부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다른 자녀들도 있지만 이 큰아들에게는 공부를 잘 시켜보겠다고 그 밭일 논일 땡볕에서 그슬리면서 일을 하면서 그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들은 공부를 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구석에서 그 아들은 감사하게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낸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을 유학 보낸 뒤 갑자기 밭일을 하는데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보고 싶었습니다. 계속 품 안에 두고 살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서울로 보낸 그 아들이 어느 날 너무 그리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도 잡히지 않으니까 집에 다시 가서 대충 씻고 옷 갈아입고 기차 타고 버스 갈아타고 걸어서 몇 시간 걸려서 아들이 사는 하숙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아이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 하숙방 앞에 그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밥 해놓고 이것저것 만들어놓고 반찬 해놓고 기다렸어요. 좀 있다가 다 해놓고 마루에 앉아서 기다리시는데 담벽으로 몇몇 젊은이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 중에
귀에 익은 아들아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이제 오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대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들아이하고 두 명의 친구가 같이 들어옵니다. 아들이 놀랍니다. 엄마가 일어서서 그럽니다. 얘야 놀랬지. 엄마가 오늘 일이 하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왔단다. 저녁 저기 만들어놨으니까 먹어라. 그런데 그 아들은 옆에 있는 두 친구들을 인식합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쪼글쪼글한 할머니의 모습을 한 어머니. 너무나 볼품없는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답변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다가 결국은 자살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존중이 대하는 관계.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제가 좀 전에 강의 때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아내가 피곤하다 하면서 부부관계를 거부했다. 감정, 분노, 괘씸, 행동, 잠도 안 자고 말다툼. 심지어 어떤 부부는 새벽 기도까지 눈이 시뻘게 가지고 싸웁니다. 당신이 뭐가 그렇게 피곤해? 뭐가 그렇게 피곤해? 나도 피곤하단 말이야! 이게 뭐가 그렇게 피곤해? 그러면서 말다툼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예요? 왜? 내가 왜 그렇게 말다툼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 발견한 것은 뭐냐? 어떤 분은 이러시는 거예요. 남자분 중에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 아내는 내 말에 무조건 응해야 된다. 이런 남자분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도 그래. 당신 몸은 당신 게 아니래. 성경 말씀 봐. 꼭 자기한테 유리한 구절만 뽑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할지어다. 그것밖에 몰라. 그것밖에 몰라. 그 전구 전엔 서로 순복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할지어다. 자,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사고를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내가 피곤하구나. 앞으로 집안일을 도와주자. 여기 계신 남성분들, 아내가 피곤하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피곤해? 질문하실 게 아니라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이걸 갖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가? 자,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아내가 피곤하다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거부할 때 행동과 감정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왜? 감정은 사고에 열매이기 때문에. 졸리십니까? 감정은 사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감정이 이렇게 달라지더래요. 약간은 섭섭하더래요. 근데 행동은 어떠냐? 행동이 이렇더래요. 조용히 잠잔다. 또 하나 상황 보십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가 안 늦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요, 아주 시간 개념이 철저하대요. 가지고 막 늦으면 막 짜증내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빨리 해! 막 그러고 그냥 뭐,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아주 심하면 막 이 단어들이 거칠게 나오고. 짜증, 분노, 행동,
소리 지르며 야단, 구박,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질문했대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라온 배경이 그 시간을 철두철미 지키는 거를 아버지께서 그렇게 강조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놈아, 인간 같은 인간은 시간을 지키는 인간이야. 시간을 안 지키는 놈은 인간도 아니야. 확 이렇게 나왔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아버님 친구들 중에 막 시간 안 지키고 그러면 막 그 친구를 욕하는 걸 막 옆에서 들었대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애들한테 막 그렇게 구박하는 거야. 처음으로. 왜? 라고 질문하면서 발견한 게 이거를 발견했대요. 시간은 꼭 지켜야 한다. 시간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인간이하다. 자,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지키는 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표 보시겠습니다. 그럼 시간 지키는 거하고 사람하고 볼 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아내와 아이들이다. 이게 마음에 확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좀 늦습니다. 감정이 달라집니다. 평강, 긍휼, 사랑, 짜증, 분노가 아니라. 그러면서 행동이 뭐가 달라지느냐? 준비하는데 도와줍니다. 여보,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에는 빨리 해 여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하라니까 막 이러고. 남편 말이 말같이 안 들려?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기 전에 막 싸우는 거야. 밥 집어치워. 육의 양식 그렇게 잔뜩 처먹어가지고 뭐해? 가서 영의 양식이라 먹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려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학벌, 재정, 시간, 그죠? 외모, 이런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상실할 때, 더 중요한 걸 외면할 때 인생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걸 왜곡할 때. 어떤 부부는요, 뭐 갖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치약 짜는 거 갖고 싸워요. 남편은 밑에서부터 꼼꼼하게 짜서 싸는데 마누라는 재피는 대로 주물러서 짜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그래서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아침마다 화장실 사용하면서 싸워요. 여보,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라 그랬지. 그러면 이 순한 아내 같은 경우는요, 막 살살, 예, 남편 비 거슬리지 않아요. 어,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 앞으로는 조심할게. 내가 밑에서부터 잘 짜서 쓸게.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덤벙 주물러서 짜는 사람들은 기질이 덜, 이 덤벙대는 기질이거든요. 기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랬고는 또 이제 주물러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편이 폭발해요. 당신 안 한다 그랬잖아! 권사지 그만둬! 치약도 제대로 못 자른 인간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치약 짜는 것 같고 부부 싸움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부는요, 펌프 치약으로 바꿔버렸대요. 펌프 치약으로 바꿨어요. 자, 이제 이런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치약을 밑에서부터 곱게 짜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상실한 거예요. 치약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 사랑이죠. 아이고, 밑에서 작은 중간에서 작은 양치질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소한 것에 뭐 건다?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화장지가 이쪽으로 흘러내리냐 저쪽으로 흘러내리냐 이것 갖고 문제 삼아요. 여보, 당신은 왜 불편하게 이쪽으로 흘러내리게 화장지를 걸어놔? 아니, 여러분, 화장지가 이쪽으로 흘러내리건 저쪽으로 흘러내리건 중요한 건 뭐예요? 밑 닦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그걸 갖고 당신 이쪽으로 흐르도록 이거 껴놔 그러고 매번 그것도 바꿔 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소한 것에 사사건건 우리에게 목숨 걸고 하셨으면요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벌써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 강대상 텅텅 비었어요. 이동원 목사님도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좀 닮아라. 나를 닮아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닮게 되거든요. 닮게 돼요. 제가 이 청년들에게도 설교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즐겨하는데 제가 대학 시절 때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둘이 뭐 실과 바늘이에요. 둘이 맨날 수업도 같이 다니고 점심도 같이 사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실과 바늘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학용품, 아주 귀여운 학용품을 좋아해요. 그 일제 뭐 산리오 헬로 키티 이런 그런 귀여운 학용품을 대학생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쉬는 시간 때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같이 가서 보자 얘 그래요. 그러면 혼자 가기 싫어하니까 같이 가서 보면은 지우개를 가지고 그런 지우개 이렇게 코에다 갖다 대면은 꼭 뭐 앵두향, 딸기향, 사과향 뭐 먹을 것 같아요. 어찌 향이 좋은지. 그러면은 뭐 제 코에다 대면서 어머나 이거 너무 맛있겠다 먹을 것 같아 뭐 이러고 뭐 샤프 펜도 여기 눌러보고 여기 눌러보고 이 필통 예쁜 것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그러면 저는 그래 원하는 거 있으면은 사고 가자 그러면 아니야 이거 좀 더 보고 이래요. 그래 아무튼 그러면서 다녔어요. 대학 4년 뒤에 졸업한 다음에 그 친구는 결혼하게 됐고 저는 이제 대학원 갔는데 대학원 갔다가 하루는 쇼핑 저 혼자 나갔는데 어슬렁어슬렁 들어가는 가게가 산리오 학용품 가게. 혼자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지우개 냄새 맡고 샤프펜 눌러보고 제가 그때 아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우리는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사랑을 하면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사는 게 달라져요. 진짜 살맛이 나는 거예요. 달라져요.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 엄마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엄마의 모습과 목소리도 실컷 다투고 싸운다. 참 어쨌든 이 모녀 간의 관계가 어려운 여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정도 성도님들이 모셨으면 여기서도 어떤 여자 성도님들은 아마 모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살아계지 않으시던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정도 숫자면. 이럴 때 감정은 짜증, 분노. 행동, 엄마를 피하며 연락을 안 함. 자기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짜증나고 신경질 나니까 피하는 거예요. 근데 피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새해에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죄죠. 죄. 무슨 죄예요? 공경하지 않는 죄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 감정이 어디서 출발됐을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엄마를 향해 어떤 사고가 있을까? 파헤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상처받은 배경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엄마가 못 배우고 상처를 줬던 그러한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무식하고 천박하여 싫다. 이 사고가 있어요. 엄마는 무식하고 천박해서 싫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진리는 뭘까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천박하고 무식한 엄마는 싫어해도 된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식하고 천박한 엄마도
주님께서는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신다. 이걸 마음에 갖게 됐어요. 무식하고 천박한 엄마는 싫다. 이걸 예수 이름으로 버렸어요. 그리고 무식하고 천박한 엄마도 예수님께서는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신다. 그게 진리거든요. 왜냐하면 무식하고 천박하다고 해서 그 생명이 불필요하거나 그 생명이 무가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전신마비가 돼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심지어 대소변도 못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존재가 됐다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러한 전신마비가 될지라도 세상적인 개념은 무가치한 인간이 돼버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대소변 못 가리는 그러한 존재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뭐합니까? 귀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공부 좀 못했습니까? 진리는 그 아이가 천하보다 귀한 아이입니다. 이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녀를 대하시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여자 집사님이 바로 이런 강의를 듣고 그날 집에 가셨는데 중학생짜리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시험지를 내는데 덜덜덜덜덜 떨면서 내더래요. 못 봐가지고. 엄마 나 시험 좀 못 봤는데 어떡하지? 혼날 걸 예상하니까 애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날 강의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즉 사고가 진리가 자리 잡은 거예요. 내 딸의 가치는 성적에 있지 않다. 이게 딱 자리 잡혔어요. 가지고 이분이 딸아이한테 그랬대. 덜덜덜 떨면서 시험 지내는 딸아이한테 이랬대요. 괜찮아. 너 다음에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엄마는 너 자체가 귀해. 이러니까요. 이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자기도 놀랬대요. 자기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자기 스스로 놀랬대. 근데 또 놀란 건 딸아이예요. 딸아이도 놀래가지고 애가 감동을 먹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애가 그러더래요. 엄마 고마워요. 나 진짜 잘할게요. 그러면서 애가 품에 안기더래요. 시험 한번 못 본 계기로 인하여 이분이 그 다음날 저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송 교사님 모녀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딴 때 같으면 이놈의 기집애 나가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시험이라고 왔어? 그 자리에서 팍팍 찍거나 너 이놈의 기집애 이렇게 돌대가리 돼가지고 너 뭐, 별난 말이 다 났어. 근데 시험 못 본 걸 통하여 오히려 딸아이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네, 다섯 분만 원하시는겁니까?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상황, 엄마와 같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정이 평강, 긍휼, 사랑. 엄마가 못 배운 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엄마가 못 배워서 몰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또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보게 보도록 도와주셔가지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엄마에게 예의를 지키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겪은 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딸인데 저희 아버님은 본인의 마음에 이 딸의 모습이 좀 들지 않으신 부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엄마를 더 닮았습니다. 왜 이 체질도 저희 아버님 체질은 아무리 이 주무시기 전에 아이스크림 드시고 뭐 떡볶이 드시고 뭐 어쨌든 라면도 드시는데 몸무게가 하나도 늘지 않으십니다. 진짜 체질이 아무리 드셔도 살이 안 찌십니다. 그래서 총각 시절 때 허리가 33, 32, 33, 32에서 지금 73살인데 지금은 허리가 33이십니다. 평생 허리가 32, 33에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허리는 24, 28, 35, 33, 뭐 아코디언입니다. 아코디언.
저희 어머니는 물만 마셔도 몸이 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아버지의 체질을 안 닮고 어머니의 체질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항의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누구 체질은 저렇게 만드시고. 제 대학생 때 그 친구는 코스모스 같이 생겼어요. 건강해도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도와준대요. 저는 아퍼도 아무도 몰라요. 아퍼도 사람들이 그래요. 아, 선교사님 씩씩해 보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의할 게 많아요. 왜 누구는 코스모스처럼 만들고 왜 저 같은 사람은 이 소나무처럼 이렇게 우직하게 만드셨는지. 아무튼 체질을 제가 어머니 체질을 닮고 외모도 어머니를 더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서 그런 불만스러운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당신을 안 닮아서 이제 안 생겨, 잘 생기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들어오는 그 몇 마디가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한동안 저의 이 외모에 굉장한 열등감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열등감. 나는 아빠를 안 닮아서 덜 생겼다. 그리고 제가 나이 들고 이제 선교사가 된 다음에도 그 열등감이 나름대로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저는 이제 또 무슨 모습이 있었냐면은 이 선교사가 된다면 더더욱이나 이게 저 뭐 조금이라도 비용 아끼겠다고 제가 한동안은 머리를 제 혼자 잘랐어요. 조금이라도 아끼겠다. 그래서 앞머리 착 들어가지고 자르고 뒷머리는 또 거울 보고 또 뒤도 자르고.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믿으신다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크리스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남자는 외모를 본단다. 그러니까 네가 머리 자꾸 자르지 말고 좀 거기에는 좀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비장원에 꼭 가라 이러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아 그래야겠다, 맞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 특히 남자는 외모를 중요시하더라고요. 남자는 시각적인 존재더라고요. 남녀 차이가. 그래서 이제 미장원에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오래전 얘기 아니라 아주 최근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즘도 미장원 안 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장원 다니거든요. 이 머리도 이건 미장원 머리거든요. 근데 요즘도 미장원 안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에서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이제 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좀 이따가 식사 시간이었는데 뼈를 퉁해가지고 말을 잘 안 했어요. 침묵. 그랬더니 좀 이따가 아버님이 그러시래요. 왜 그 말이 그렇게 언짢게 들렸냐. 그래서 이제 입이 트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아빠 이왕이면요 요즘도 미장원 안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왜냐하면 이 머리는 미장원 간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빠가 크리스티 요즘은 미장원 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기분이 좋은데 왜 요즘도 미장원 안 가냐로 이게 보입니까? 이거는 미장원 간 머리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서러웠어요. 이게 과잉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과잉 반응이에요. 이거 과잉 반응이죠. 요즘도 미장원 안 가녀갖고 뭘 그렇게 서러워해.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 왜 이게 기분이 나쁜가? 왜냐면 다른 여자분들 뭐 남편이나 누가 요즘도 미장원 안 가냐 했을 때 저처럼 서러우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서러울 배경이 뭐가 있었잖아요. 이유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렇게 서러울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상황. 아빠가 내게 요즘도 미장원에 안 가냐고 말하심. 감정. 아픔. 분노. 행동. 지금 내 모습이 미장원에 안 간 것 같느냐고 말하며 아픔을 표현함.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같이 읽은 필요한 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외모에 관하여 아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니죠?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처음 나오는 건 진리가 아니니까? 예, 이게 진리가 아닌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닌 이유는 외모에 관하여서도 저희 아버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런데 저는 아버지한테 외모에 관해서 뭐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했던 욕구가 아직도 있었어요. 이걸 그때 발견하게 되면서 뭐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도 아빠한테 외모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고를 갖게 됐어요. 새로운 사고.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외모에 관하여 아빠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나의 외모에 관하여도 주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의 외모에 대해서 좋다 그러십니까? 싫다 그러십니까? 좋다 그러십니다. 좋다 그러시는 정도가 아니라 신명막측하다 그러십니다. 젊은이들 표현하면 짱이라고 하십니다. 캡이라고 하십니다. 끝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내가 너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주님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게 되니까 달라져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 미장원 사건 이 얘기가 있은 한 나흘 뒤에 제가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때 무슨 블라우스를 이 바지 속에 넣고 있었는데 식사 다 마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제 배를 보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배가 튀어났네? 그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흘 뒤입니다. 지금 미장원 그 얘기가 있고 나흘 뒤고 이 진리를 새롭게 취한 다음인데 나흘 뒤에 그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상황. 아빠가 내 배가 나왔다고 말하십니다. 감정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허, 제가요? 전혀 서럽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제가 이랬어요. 어? 배가 나왔네? 그럼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그때 웃더리를 꺼냈어요. 웃으면서 배가 나왔네? 그 더군다나 그때 밥을 막 먹고 나서 뻘뻘 나왔더라고요. 배가 나왔나 하고 나오면서 웃었고 행동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샷스를 밖으로 꺼내고 끝났어요. 딴 때 같으면은 아직 이 진리가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떤 반응이 나요? 배가 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들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면서 아마 뭔가 항의했을 거예요. 근데 배가 나왔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저는 그때 이야 나흘 안에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이걸 적용하시면 몇 개월 안에 여러분은 급속도로 특히 누가 여러분을 불쾌하게 건드릴 때마다 왜? 추적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건드릴 때마다 욱하기 전에 욱한 다음에라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발견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한테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발견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게 아주머니 저를 그렇게 불쾌하게 대했던 아주머니가 돌이켜보면 어떠냐?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 그 아주머니를 통해 제 내면에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싱글들에게도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혼자 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권면합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혼자 지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있으면서 뭔가 부딪히면서 내면이 발견되고 성숙화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신 분은 누구하고도 부딪힐 일도 없다 보니까 고립돼요. 고립돼.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혼자 되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너무 혼자 지내지 마시고 권사 모임에 잘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권사가 있고 좀 꼴보기 싫은 권사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저 권사 나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저 권사 꼴보기 싫을까? 그래서 파헤쳐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큰 엄마를 닮은 권사님이라서 뭐 그렇구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잠시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이를 꺼내셔서 시간이 지금 많이 그냥 촉박합니다. 자 여러분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보세요. 상황 부적절한 반응을 했던 상황을 적으시는 거예요. 감정 적어보시고 행동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거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걸 적으세요. 남편 걸 하지 마시고 자신 걸 하세요. 부적절한 반응을 했던 상황, 감정, 행동, 그 다음에 질문이 왜, 어디서, 언제 이런 감정도 느꼈는가, 그리고 거짓 메시지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적해 보십시오. 후회스러웠던 행동을 특히 다루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했던 거 특히 다루시면 좋습니다. 과잉반 상황, 감정, 행동, 왜, 거짓된 사고. 적절하게 행동하신 걸 다루시는 게 아닙니다. 부적절하게 행동하신 걸 다루십니다.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할까? 그것도 좀 다뤄보십시오. 지금 손가락 까딱 안 하시는 분 계시다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하시는 이유가. 해면 뭐해? 피곤한데. 뭐해? 왜 그러세요? 왜? 강의 들어가지고는 이거는 여러분께 될 수가 없습니다. 강의만 들어서 이게 여러분께 안 돼요. 여러분이 적용하셔야지 이게 여러분께 되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기쁨을 맛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파헤치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게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느껴졌습니까? 이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왜 이런 감정이 나왔습니까? 파헤치십시오. 쉽진 않아요. 아까 점을 잇는 것처럼 점을 잇은, 우리가 네 개의 직선으로 잇은 것처럼 쉽진 않습니다. 예, 시간이 짧았지만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도 이거 해보니까 뭔가 거짓된 메시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 혹시라도 계시면요. 한 분, 둘, 셋, 넷. 네. 제가 지금 시간 사실은 제가 이런 강의를 우리가 연습하고 또 강의 나누고 이러려면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금 역부족입니다. 수요일 날
내일 12시 예배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내일 12시 예배 때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 나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의 이 시간, 이거 앞으로 적용해서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걸 발견하시면 오늘 이 시간은 참 여러분 앞에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 경험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기도하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자세 잠깐 취하시면서 역시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또 결정과 선택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쉽지 않더라도 추적하고 파헤치며 발견하면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지금 제가 지금 적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실제로 여기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이걸 앞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눈 감으신 자세에서 손을 드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 도구 나눴습니다. 참 제 삶 가운데 많은 거짓된 메시지를 발견하게 이 도구를 사용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눴는데 적용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분들 손 들고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적용하기로 다짐합니다. 노력하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이걸 적어가면서 거짓된 메시지를 발견할 때 그 기쁨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걸 건드리고 불쾌함을 주거나 슬프게 할 때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걸 계기로 삼아 파헤치며 오히려 그 불쾌한 사건이 오히려 그 기분 나빴던 사건이 속사람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복의 계기로 뒤집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채찍 맞은 이분들 그리고 전에도 채찍 맞으셨던 이분들 감투의식을 벗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며 나가게 하시옵시고 누가 변하게 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본인 자신들이 먼저 변하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마무리 말씀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익하고 또 은혜로스러운 시간이 되셨죠? 네. 네, 오늘 휴일 교회에 오신 걸 후회하지 않으시죠? 네. 네, 옆에 사람들이 그러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크리스틴 김 선교사님 초청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또 밤에까지 저녁까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예 오지 않고 다 도망갈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한번. 제가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마음에 담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도 말씀 같이 들으면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 아마 오늘 그리스틴 김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다면 아마 상처라는 단어이겠죠. 상처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쓴뿌리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로 리더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더라고요. 예. 그냥 개인으로만 이렇게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자기 아프고 가족 아프고 끝나는데 이 사람이 치료되지 않은 채로 리더십의 자리에 오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더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그래서 리더로서 저는 우리들 자신이 가진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상처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들에게 고통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이웃들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존재로 우리의 남은 한 평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고요. 아마 우리 크리스틴 김 선교사님이 해답으로 계속 강조한 것이 있다면 여기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삶이 나를 감격시키면 시킬수록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는 자가 되고 상처를 극복하는 자가 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끼쳐주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연구재직들이 평신도 리더들로서 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같이 경험하고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안 쳐다본 사람들 주변에도 머리를 돌리시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예,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지나간 한 5, 6년간 계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 두 날개 교회였습니다. 두 날개.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사실 두 날개 교회라는 말은 주일의 모임, 주일날의 교회와 주간의 모임인 목장 모임, 목장교회 모임. 이 두 개의 날개가 활짝 펼쳐질 때 우리 신앙생활이 그만큼 비상할 수 있다. 그동안은 우리가 지나치게 주일 모임만 강조하고 셀 모임을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셀 교회를, 목장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우리 교회 셀 교회가, 목장 교회가 이제는 궤도 위에 올라온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셀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많은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고 유익을 끼쳐주고 참 오신 분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모델을 보았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위축된 것이 목장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이 주일 모임이 물론 주일 모임을 등한히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주일 모임의 봉사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일 모임 봉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져서 굉장히 그 손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지역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목장 모임에 셀 모임에 계속 우선순위를 두어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신실하게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범을 계속 보여주시고 또 목장 모임을 리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목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목자들을 세워주시는 일, 격려하는 일, 또 마을장들과 더불어 동역하는 일, 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 마을장으로 이미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연구재직으로서 이 주일 모임에 좀 비는 부분들, 공백이 있는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더 좀 자원해서 좀 그런 봉사의 자리를 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주일 모임에 그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차량 사역들 계속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요. 또 예배 안내 사역, 에스컬레이터 사역, 각종 팀 봉사 사역.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그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팀의 봉사자들이 우리가 셀 모임을 강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봉사자들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팀 모임에도 특별히 각 목장에서 부장들이 이런 팀에 좀 많이 동참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목장마다 기도부장이 있으면 중보기도 사역팀에도 좀 그분들이 가서 같이 봉사해 주시고 또 선교를 맡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선교팀 안에 들어와서 같이 좀 섬겨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그 손이 모자란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채워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그 조용하고도 신실한 섬김이 짤막한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의 오늘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봉사를 참 귀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감사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 지구촌 교회가 짤막한 기간 동안에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번에 새로 세워진 금년에 많은 연구 재직들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의 수고 지나간 몇 달 동안 연구 재직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발 그 기간 동안에만 봉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 기간에만 뭐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더 이런 섬김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서로 씻겨주면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것처럼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치면서 금년도에 새로 연구재직으로 이렇게 세워지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이번에 새로 세워주신 연구재직들 곁에 앉아있는 분들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한두 분씩 옆에서 짝이 돼갖고 어깨에다 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계속 섬겨왔던 분들과 이번에 또 세워진 분들이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같이 얹어주시고요. 예. 예, 이번에 그리고 함께 동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받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선포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시고 소망이시고 또 능력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신실한 항전직 연구재직들을 주셔서 몸된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로서 함께 우리 주님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주님이시면서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되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렇게 섬기셨던 그 모범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후회 없이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섬겨온 연구재직들과 새롭게 세워지신 연구재직들이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의 비전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받았던 말씀처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받은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아직도 그 상처 속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계속 펼쳐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 앞에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